안녕하십니까, 노루입니다. 아, 어제 태풍 때문에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왔어요. 저는 어제 파주에 갔다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지인분의 산으로 왔습니다. 아, 여기 전에도 한번 왔었어요. 전에도 한번 왔었고 여기가 아, 이쪽은 송이버섯이 나고 이쪽은 능이버섯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인분의 허락을 받고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상당히 많이 나와요. 버섯이 나올 때 능이송이가요. 아직은 능이송이는 좀 일러요. 이런데 다른 뭐가 있나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먹버섯이 올라오다가 썩어버렸어요. 아, 먹버섯입니다. 썩어버렸어요, 그냥. 자, 지금 송이사리가 이렇게 올라오네요. 송이사리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식용버섯입니다.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식용버섯입니다. 붉은 덕다리 버섯이네요. 참나무고요. 저 위에도 있고. 네, 지금 이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녀석이네요. 붉은 덕다리 버섯입니다. 식용버섯이면서 좀 나이를 먹으면 야경버섯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운홍사리버섯이요. 운홍사리버섯이고 그 화려한 색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운홍사리버섯입니다. 고사한 침엽수죠. 고사한 침엽수에 자르는 좀사리버섯입니다. 아, 식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된장찌개 같은데 끓여서 된장찌개 끓일 때 넣어서 먹고 그러죠. 좀사리 버섯입니다. 아이고, 산행 시작하고 한 시간 됐나봐요, 지금. 이제 먹버섯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아직 싱싱하죠? 이제 올라오는 것 같아, 이 지역은요. 지금 이거, 요만한 거랑, 요 작은 거랑 하나 있네요. 두 녀석이 같이 함께 자라고 있어요. 참, 아, 살살살 건드려도 먹버섯의 향이, 독특한 향이 지금 콧속으로 쑥쑥 들어오고 있어요. 아주 맛이랑 식감도 그렇고 향도 좋은 녀석이에요. 좀 독특하죠? 산풍나무에 맑은 버섯이 하나 자라고 있네요. 잔나비 버섯이네요. 식용버섯인 끈적버섯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푸른 끈적버섯이. 홍자색 애기 무당버섯입니다. 홍자색 애기 무당버섯이고요. 예쁜 버섯이죠? 식용버섯인 노란 남버섯입니다. 식용버섯이면서요, 노란 남버섯입니다. 사리버섯이죠. 이렇게 올라오는 조그맣게 올라오는 다박사리버섯이라고 합니다. 다박사리버섯입니다. 아주 작게 올라와요. 배접버섯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큰 녀석이 있어요. 그렇죠? 참, 이렇게 나무는 죽어서 자연으로 들어가요. 자연으로 들어가면서 다 이렇게
걸음이 되네요. 얼마나 좋은 걸음입니까, 이게. 참. 야, 이곳에도 이렇게 월물을 놓은 거 보세요. 네? 이거 동물이 걸리면 절대 못 벗어나가죠, 이거? 아, 참. 무지막지한 사람들이네요. 길목에다 딱 놓고 있어요. 월물을. 여기 언젠가는 뭐가 걸려도 걸리긴 걸려요. 아휴 참. 노랑 쌀이 버섯입니다. 근데 별로 안 나오네요. 쌀이 버섯이 여기는. 말불 버섯입니다. 지금 어린 게 올라오고요. 상당히 작습니다. 상당히 작습니다. 말불 버섯입니다. 애기 방귀버섯입니다. 애기 방귀버섯. 남버섯입니다. 남버섯이고요. 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단계입니다. 참단계도 이제 이렇게 꽃을 폈네요. 수국꽃도 이렇게 잘 피었네요. 예쁘게 피고 지금 피고 있습니다. 여기 멍오리도 필라고 멍오리 지고 있고요. 초오죠? 초오 투구꽃입니다. 아, 예, 커다란 벌나무가 이거 부러진 거 보세요. 커다란 벌나무가 이렇게 부러져 있네요. 아유 참. 옆에도 벌나무고요. 아이고, 이 아래는 밀버섯이 올라왔었네. 이렇게 식용버섯인 밀버섯이요. 다 녹아버렸네요. 아, 이걸 이거 엄청나죠? 이거 크기가 엄청난 크기입니다. 이거. 껍데기를 벗겨 가시는 분들 이렇게 쓰러진 나무를 벗겨 가시면 돼요. 살아있는 거 자르지 마시고요. 엄청나게 큰 마가목입니다. 엄청나게 큰 마가목이고요. 아이고, 한쪽이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한쪽이 부러져서 이렇게. 이것도 많이들 껍데기 벗겨 가시죠. 마가막도. 오늘 좀 살을 일찍 내려왔고요. 노루궁뎅이 버섯하고 먹버섯하고 이건 조금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조금 본 것 같습니다. 바람이 오늘 상당히 많이 붑니다. 그래서 일찍 내려왔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